아, 뭔데? 누군데? 아, 궁금하다, 나. 그리프, 주택. 그 다음에! 혹시 그 숙대. 글쎄요. 아, 이. 홍 사장! 이렇게 세팅하고 할 거예요? 어? 그래도 우리가 과장 말고 사장하자 컨텐츠를 찍은 지 한 2년 됐잖아요. 사장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중간 점검도 할 겸 부르려고 그랬는데, 아니, 부르려니까 이게 뭐 맨입으로 부를 수 있나. 식사 겸 리뷰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혼내는 거 아닐까? 우리 사장님들 불러서 해드릴 음식은 솥밥입니다. 두 가지 솥밥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차돌박이 양꼬치 시즈닝 솥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어 솥밥이에요. 쌀은 씻어서 불려놨고, 하이! 벌써 촬영이? 네? 벌써 촬영이죠. 왜 식탁을 왜 이렇게 차렸어? 오랜만에 사장님들 보고 리뷰하는데, 응.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좀 먹이려고. 아, 진짜? 네. 오랜만에 요리하시네요. 아, 그래 보이나요? 네. 아니, 저는 부산에서 네. 맛있는 걸 그렇게 먹고 오고 이래가지고. 네. 배가 탈이 났어요. 어머, 다행이네요. 2,000원 줄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차돌박이 양꼬치 시즈닝 솥밥, 그리고 연어 솥밥.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냥 보고 계시면 돼요. 네. 좀 하실래요, 음식? 어제 혼술해가지고. 혼술을? 잠이 안 오는데. 어머. 호텔 앞에 이사카야 하나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혼술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어머. 내 평생 혼술 처음이에요. 가게에 가서? 네. 어머. 먹태주의에 제가 먹었어. 그러고서 체하셨군요. 네. 참 어렸을 때 생각난다, 이렇게 보니까. 시골에서 엄마가 막 밥 짓고 그러면 부뚜막이 이렇게 따뜻하잖아. 부뚜막이 올라가 있었어요? 여기 올라가서. 엄마, 아이고. 언제 해, 뭐 더. 막 엄마 이렇게 한 점씩 이렇게 주시고. 자. 우와! 차돌이야? 차돌박이에요. 어머. 아우, 제 손으로 그렇게 하니까 무슨 뒷모습이 호호 아줌마 같네요. 호호 아줌마요? 네. 만화의 호호 아줌마. 아, 만화에 나오는 호호 아줌마. 안녕하세요. 네. 아, 잠깐만! 네. 노원! 네. 어머, 오! 너 육칠집 거기? 좋다! 인테리어에 포인트가 없어. 면적리가 필요하다. 굉장히 안정감 필요하다. 직원은 직원은. 안 망했어, 아직? 네, 아직 괜찮아요. 예, 아이고, 다행이네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변경도 많이 하고. 아, 진짜? 네, 오신 다음에 홍보도 많이 돼가지고. 진짜? 네. 이따가 메뉴 점검 한번 할까요? 자, 이 차돌박이 솥밥을 그냥 하면 맛이 없으니까. 네. 거기다 뭐 하려고요? 이 차돌박이 솥밥에. 말아요. 맛있는 맛들이 들어가요. 무슨 맛이에요, 저거? 네? 저 빨간 거 뭐야, 또 이상한 것이. 아우, 맛있겠다. 이제 수분이 좀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네. 차돌박이에서 맛있는 기름들이 나오잖아요. 네. 일로 와요. 일로 와봐. 이런 거 요리하는 것도 한번 직접 보는 것도 공부잖아요. 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솥밥 기름에다가 이제 채소들을 같이. 아우, 쪽파랑 양파랑. 쪽파랑 양파. 다진 마늘. 많이 넣네. 아, 양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뭐냐면요, 향을 못 맡으니까. 네, 뭐예요? 같은 빨간색. 찌란 같은. 어, 맞아요, 찌란. 양꼬치 시즈닝이에요. 아, 이렇게 많이 뿌려주세요? 그럼요. 거기에 맛있는 맛을 첨가해줄 굴소스. 굴소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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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칠리야. 어? 3인방이 왔어? 네. 일로와, 일로와. 앉아, 앉아, 앉아. 네.
자. 그래서 쓰란 소스랑. 맞아요. 굴 소스랑. 딱 두 개? 굴 소스가 들어갔으니까 약간의 설탕을 추가해도 되는데. 네. 어차피 이 기름으로 빨긋빨긋하게 익혀서 고추기름처럼 나야 되니까. 오. 오, 맛있겠다, 야.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죠? 네. 야. 찌란이랑 굴 소스. 그 다음에 간장을 살짝 넣었어요. 살짝 태우면서 불맛을 좀 내주려고. 여기에 이제 한번 익혀야지 맛있을 만한 재료들을 먼저 넣고. 저기 이거를 밥 위에다가 얹지 말고. 네. 그냥 술안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쉽고 간단한 술안주가 있는데. 네. 왜 사장님들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네. 처음 봤어요. 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이거 해라, 니네. 근데? 설탕. 설탕 몇 그램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여기 있어요. 너무 또 손맛으로 대충 가신다. 이 양반. 그래도 요리사 아닙니까? 아우. 방금 전에 침을 꼴딱 삼키시는 소리 제가 들었지 뭐예요? 네. 네? 오. 쯔란이 오. 하나 줘봐. 쯔란 향기가 뜨거워요. 우와.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밥 지어야 되는데. 양이 적어져서? 네. 사장님들도 여기 그냥 쪼르르. 여기로 서, 서. 요렇게 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야, 요거를 갖다가. 너무하다. 요 볶음을 요렇게 한 다음에 밥 위에다가 쌀라락 하고 얹는 거예요. 어머나. 그렇게 해서 밥을 짓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밥을 지으면은 양념이 싹 하고 들어가면서 빨갛게 고추기름으로 밥이 딱 되잖아요. 그 위에 꽈리고추랑 홍고추만 얹어가지고 증기를 쏘이는 거예요. 아. 솥밥 하는 거 어려워하시는데. 솥밥 간단한데? 부르륵 하고 끓어오르면은 중불로 줄여가지고 10분. 중불로 줄인 다음에 10분 동안 싹 끓어오르면은 약불로 줄여가지고 5분 뜸들이면 끝이에요. 5분 뜸들일 때 뭐 넣는다? 아. 예. 위에다가 탁. 자, 우선 한 메뉴 끝이에요. 와. 먹어봐요. 야. 술안주로 또 만들어서 메뉴 내겠다, 얘네들. 아이, 우리 사장님들 제발 이런 것 좀 쉽게 해서 하는 것들 좀 했으면 좋겠어. 야, 맛있지? 새벽 맛있어. 또 저희가 또 얼마 전에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사장님들도 뵀었잖아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네. 온다졌을까 걱정했는데 잘 버티고 있대. 잘 버티대. 네. 잘하대. 저희가 가서 살려드린 사장님들이 꽤 돼요. 그래요? 난 후일담을 못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모인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아,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니네들. 어? 혹시 주택이라고 인덕원에 시작하기 전에 가가지고. 아, 우리 갔던데. 아, 너구나! 어, 6회! 아, 동아리 딱 좀 주택가 자신있는. 반 두께 웃어. 왜냐면 이건 식사용 팔 움직임 한 번, 고개 움직임 한 번은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뭐가 달라졌어? 머리가 달라졌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네요? 아이, 그럼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아, 예? 술 취해가지고. 진짜로? 술 취해가지고. 어머, 잘 지냈어? 거길 못 갔네, 주택을. 맞아요. 그 다음에 외국 나가 계신 동안 저 혼자 가서 컨텐츠를 찍었던 더 리프라는 샌드위치 집 사장님이세요. 전기 구동용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런 짓 하지 말고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윤 장사 잘 되죠? 네. 그냥 전이야? 만족을 못해, 저 사람이. 어, 잠깐만. 밥물이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부룩 하고 넘쳐요. 그래서 이렇게 끓어오를 때 한번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닫아서 불을 줄이는 거예요. 아, 중불로? 중불로. 금방 끓는다. 금방 끓어요. 금방 끓어요. 너는 장사 찰 때? 야, 혼자 하는 거 힘든데. 직원 안 뒀어? 네, 안 뒀어요. 어쩐지 얼굴이 조금 썩었어. 정말? 지금 얼굴이 피곤해가지고 애가 내 건강 헤쳐가면서 하는 게 자영업이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컨텐츠로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 소개를. 자기 소개하고 인터뷰 좀. 제가요? 네. 아, 오늘 요리한다고. 그쪽부터 이제 자기소개 좀 해줘봐요. 안녕하세요. 샌드위치 나는 오늘 네. 처음 뵈가지고. 어디에서 뵈요? 안양 비산동이요. 더 리프 샌드위치 가게 하고 있어요. 하루 매상이 평균 어떻게 나옵니까? 100정도? 샌드위치로? 어?
저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장님이 전단지도 돌리기 싫어해. 샌드위치인데 단체 주문 안내분도 안 돼 있어. 어머. 드레싱은 사다 써. 내가 이래가지고. 그 많이 혼냈구나. 많이 혼냈죠. 네. 좀 어떻게 한 3kg 빠졌나요? 네, 3kg 정도. 전단지나 뭐 이런 거 하고 하려면. 그러네. 얼굴이 맑아졌어요. 아, 그래. 좀 빠졌나봐요. 맞아. 어?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럼 인덕원. 네, 저는 안양 인덕원에서 주택이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지엽입니다. 지엽이가 네. 가오픈 남겨놓고 우리 부른 거잖아. 맞아요. 자기가 목표가 하루에 100만 원 넘기면 좋겠다 이랬거든. 네. 근데 어느 순간 문자가 왔더라고. 어? 문자가 왔어요? 형 100만 원 넘었어요. 어머! 근데 매일은 아니지? 아, 매일은 아닌데 한 번씩 또 그렇게 세 자릿수는 넘기고 보통 한 70에서 100 사이 이렇게. 혼자서 왔는데? 네. 이칠리아 사장님들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지금. 혼자서 어떻게 하시지? 말이 안 되는데. 주택을 한번 가봐야 돼. 쟤네는 지 혼자 할 수 있게 딱 구조 짜가지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도와줬었던 메뉴 플레이팅이나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하고 있어요? 육회는 잡아주신 대로 그대로. 어때요 반응이? 거의 좋아요. 좋아요. 사장님 얼굴이 밝은 걸 보니까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칠리아. 안녕하세요. 물레동에서 이칠리아라는 한식주점 운영하고 있는 백성훈이라고 합니다. 정현정이라고 합니다. 허도재라고 합니다. 아니 세 사람은 사실 음식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케터 세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만으로 우리가 외식업을 점령해보자 무모하게 덤벼든 삼총사인데. 네. 어때요 마케팅으로 네. 한번 덤벼보니까. 다녀가신 후에 저희가 진짜 중요한 게 결국은 진짜 본질이구나. 그렇지. 진짜 많이 느꼈고. 그렇지. 그 1년 동안 그것만 다 듣는데도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지금 몇 년째지 너네 가게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가고 나서 한 1년 넘었죠 이제. 네, 1년이 지났더라고요. 아니 작년 겨울에 갔을 때 네. 바닥도 부지 같은 이 바닥 깨진 것도 마케팅이야? 바닥 공사 싹 새로 했고. 네, 그쵸? 공사했습니다. 네. 인테리어도 뭔가 막 지저분하고 막. 네, 그치? 그런 것도 확 일관성 있게 정돈하고 그치. 요리 같은 경우도 그때 거의 다 많은 걸 걷어냈어요. 방아전 그때 피드백 해주신 것처럼 야. 반죽량도 걷어내고 육회도 막 뭐가 많았잖아요. 다 걷어내고 딱 고추장 육회가 메인으로 보일 수 있게 플레이팅도 뭔가 좀 과하게 사진 찍는 용으로 뭔가를 머리에 써서 맞아요. 했는데 그런 거를 다 걷어내고 근데 사실 걷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이 뱃살을 걷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나라고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공격할 네. 거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노원구 옥상 테라스를 갖고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동에서 680 루프탑이라고 요리점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때 컨설팅 해주신 대로 LED 바도 그 직접 셀프로 다 붙였었고 오. 그때 천막이 제가 그때 좀 동영상 보고 놀랐어요.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 떼어버리고 사람 불러서 다 싹 다 붙였어요. 그때 영상 출연하고 나서 홍석천님이랑 이현일 셰프님 왔다 이러면서 더 많이 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단골이 많이 되셨어요. 매출 좀 올랐나요? 3천이 넘게 매출이 여름에 더 많이 나왔고 근데 그때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인건 부분이 조금 많이 고민이 지금도 아직 있어요. 그렇지. 네. 인건비가 그 사이에 또 오르고 사람 손이 더 필요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때는 이제 얼마나 간편한 메뉴들을 빨리빨리 딱 손에다가 쥐어 놓느냐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행복한 고민을 하신 거죠. 아이 뭐 거기 그 동네에서 그 정도면 아주 그냥 놓놨지 뭐 사실. 그렇지. 우리 내 팀은 다들 뭐 내가 자영업에 도전한 거에 대한 후회가 아직 없는 상태인가요? 사실 장사가 몸을 진짜 많이 갈리니까 그치. 그렇게 현타가 올 때도 있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이칠리아는 어디다가 또 낸다는 얘기가 있어? 네 작년 10월 달에 연남동에 저희가 2호점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딱 3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이칠리아로? 예. 이름이 애매해. 어떻게 연남동은 괜찮습니까? 오픈하자마자 사실 막 물밀듯이 막 이렇게 와주기를 막 새삼 기대도 하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건 진짜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도 연말에 또 많이 연인분들께서 찾아주시고 하시면서 예약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주택이 돈이 제일 많이 남는 거 주택이 많이 남을 것 같죠? 응. 샌드위치 사장님은요? 샌드위치 혼자 하셔? 혼자 하십니다. 아, 저쪽은 아니네. 아, 저쪽은 만만치 않네. 어떻게 혼자 하시죠? 왜냐면은 샌드위치 사장님이 장사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안 썼으면 좋겠대요. 보통 싶어져. 내가 다 먹겠다.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사람을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게 메뉴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왜냐면은 한동안 매출이 정책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전기 배송. 그때 말씀하셨던 거를 매장 주변에서만 먼저 시작을 하고. 온 샌드위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집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어서 아니, 이 샌드위치가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두 번만, 많이도 아니고 한두 개만 배송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좋다. 집에 샌드위치 있으면 가지고 나가야 안 나가? 그렇지, 먹지. 가지고 나가잖아요. 예, 일하러 나갈 때 뚱 하나 갖고 나가고. 맞아요, 커피 저렇게.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전기배송을 시작하는 게 동네 상권이니까 이거는 잘 먹힐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근처에서 전기배송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매출에 도움이 돼요? 네,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깔아주는 매출이니까. 깔고가 안 되잖아.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이제 정기적으로 재고가 돌 수 있게 전기배송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야, 전기배송 난 생각 못했네. 샌드위치. 제가 그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 아, 반짝거리네요? 아싸, 매겼다! 샌드위치 집은 뭐가 이쁘다고 좀 많은 걸 가르쳐줬네. 재료를 샌드위치에 미친 듯이 넣어. 옷이 있다면 내용물이 2원일만큼 들어가 있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분들 다 앉혀볼까요? 맛있어? 아유. 어휴, 어 뭐야? 어머. 맛있다. 진짜 맛있죠. 솥밥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은 주위에다가 꽈리고추를 둘러주시고요. 가운데다가는 홍고추 이렇게 얹어놓고 지금 이제 따뜻한 기운이 있잖아요. 응, 따뜻한 기운이 있을 때 꽈리고추 숨만 죽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불을 꺼주고 끝. 이 상태로 이제 10분만 있으면 끝이에요. 우와. 연어 구워가지고 제가 연어 솥밥까지 해서 갈 테니까 잠시 얘기 나누시고 계시면 제가 음식 빨리 해놓겠습니다. 아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니네 왜 반팔 입고 와? 뭐야 도대체, 단체복이야? 네, 저희 네. 팀복 입고 왔습니다. 팀복입니다. 볼겔리스 잊을 수 없을 거다. 이름 너무 싫어하겠지? 거기 물레동 요즘 어때? 작년에 진짜 많은 가게들이 생겼어. 엄청 많이 생겼는데 생겼어. 지금 경기가 다 어렵잖아요. 그렇지. 네. 망하는 데도 많아요. 거기가 참 묘해. 떠서 달릴 것 같은데 묘하게 이렇게 턱턱 걸리는 느낌이야. 위치상으로는 좋은 위치인데 뭐 신도림역, 영등포역, 뭐 합정 다 가까운데 그렇지. 생각보다 이 접근성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 주차가 잘 안 돼? 아, 맞아요. 주차가 많이 어려워요. 역이랑도 좀 멀어가지고. 그렇지. 추운 날이면 걸어오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렇지, 그렇지. 뭐가 많이 들어섰구만. 되게 실력 있으신 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시고 경쟁이 진짜 치열해졌어요. 실적도 많이 생기고. 그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카피 뜰만한 메뉴가 나오나요? 똑똑하신 사장님들은 카피 뜨시겠죠?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이 만드는 메뉴들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직접 요리도 하나? 우리 사장님들? 진짜로? 네. 한두 명만 해. 두 가지씩 준비하라고. 뭐라고? 세 가지 준비하라고 하셔서 미쳤나 다 가져가. 두 개라고. 인덕원 사건은 거기 니네 동네는 좀 낮았어? 원래랑 비슷한데 한번 오시면 또 단골 되셔서. 아, 그래요? 네, 감사하게. 야, 부산에 바를, 조그만 바를 갔는데 사장님이 너무 웃긴 거야. 망할 수가 없게끔 하더라. 어땠는데요? 신체적으로 약점을 극 장점으로 바꿨어. 구강 구조가 특이하셔서 발음이 다 새. 아. 이게 음악을 틀어. 그래서 막 이렇게 춤을 춰. 바에서 춤을 추는데 자, everybody! 혼드롱! 뭐라고요? 혼드롱! 흔들어를! 아, 혼드롱! 너무 웃겨. 술을 다 건배건배를 하면서 와, 술 잘 팔더라. 야, 샌드위치를 가져왔어? 어머, 특이하다. 너무 맛있게.
소스 만들어주신 거 한번 제가 만들어 와봤어요. 어, 그 드레싱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한테 전부 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한번 오늘 테스트 한번 받아보고. 아, 그러면 이 소스는 흔들어! 잘 먹히는데? 야, 야, 이건 뭐야? 대박이다. 와. 내가 왜 내용물이 제 배만큼 들어가 있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니, 난 이런 샌드위치 또 오랜만이네. 사장님, 가격 좀 올렸어요? 아직 못 올렸어요? 네. 얼마야? 가격을 못 올리고 계세요. 5,900원? 제일 비싼 게 6,400원. 와. 동네 상권이라서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드레싱을 그래서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드레싱을 뿌려서 먹으면은 그냥도 드셔보시고 뿌려서도 드셔보세요. 맛이 확 꺾이거든요. 안에 들어간 다른 소스까지 다 직접 만드시는 분이에요. 뭐 설명을 하고 제가 가격을 조금 올려 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사장님이 용기를 못 내셨어요. 이게 단체 주문이 많은 이유가 그 500원 차이가 단체 주문을 불러요. 500원 차이가 100개가 되면 5만원이 되니까. 그렇지. 그거 시키시는 분들은 한 번 시키시면 가격 때문에 계속 재주문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좀 올리기가. 올려도 그래도 이해해 주실 텐데 요즘에, 그지? 뭐가 제일 잘 나가? 이거? 네. 이거 잘라야 되겠다. 이야. 나이프가. 저는 게살. 네, 게살. 네. 다들 배고팠구나? 이걸 혼자 다 한다고? 단체 주문 있는 날은 가족들이 나와서. 그럼. 도와주세요. 혼자는 절대 못해요. 혼자 절대 못하지. 일단 요거를 그냥 먹어봐야 돼. 나 이거 단호박은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겠다. 네, 가성비 좋아요. 흔들어. 샐러드에. 잘 계량했나요? 근데 계량을 그냥 이렇게 대중으로만 해주셔가지고. 잠깐만, 지금 그램수 내놓으라 이거예요? 저라도 전기배속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야, 들어가는 양봐. 이게 어떻게 5,000원. 사장님, 드레싱 일로 가지고 와봐요. 어? 드레싱 맛이 어떤지 내가 한번 보자. 오우, 정말 좋은데? 맛있네. 맛있네. 이거보다 조금 더 사장님 입맛에 맞으면 돼. 사장님 입맛에 맞아요? 근데 네, 그 프레쉬함이 조금 덜해요. 근데 쨍한 맛이 없죠? 네. 이거 그람수 잰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뭐뭐뭐 더하라고 내가 이따 얘기해줄게. 아, 감사합니다. 우리 솥밥 먹어야 되는데 이걸로 미리 배치하면 어떡하지? 아유, 괜찮아요. 솥밥은 또 솥밥배가 따로 있더라고요. 얘는 뭐야? 새우튀기였어? 네. 아, 되게 특이한 재료를 많이 쓰는구나. 여기 동네에 이런 거 없을 텐데. 아, 근데 이제 조금씩 많이 옆에 막 생겼어. 동네는 진짜 100원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아, 저희도 저희가 500원 올렸거든요, 안주를. 근데 딱 아세요. 어? 500원 올랐네? 좀 변했네?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고 그 뒤로 발길 끊으시고. 근데 더 걱정되는 건 방송이 나왔으니까 올린다고 생각하실까봐 더 못 올리는 거예요. 잘 되니까 마음 변했다 딱 이러더라고. 나 할 때도 진짜 난 연예인이랑 더 못 올렸는데. 올리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 그리고 올렸을 때는 당당하게 올렸어. 모든 게 다 올렸는데 저희가 그래도 올렸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못 합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올렸어. 그런 것도 있던데, 뭔가 가격을 올리는 거를 공지하는 게 좋다. 아니면 그냥 공지 안 하는 게 좋다. 아, 이런 것도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괜히 하는 게 더 인식시켜준다. 여기 비싸졌다는 거를. 왜냐면 처음 오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 가격인가 보다 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굳이 저희 500원, 1000원 올렸습니다 알릴 필요는 없는데. 단골들은 또 그걸 아니까. 아니까. 요즘에는 거의 다 슈링크 인플레이션처럼 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어쩔 수 없어. 양이 줄으면 또 근데 금방 아세요, 단골분들은. 그치만 가격 오른 것보다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원래보다 한 조각 조금 빼고 뭐 이 정도는. 아, 힘들어. 그래서 지금 솥밥
밥 준비한 거는 밥을 올리고 그 사이에 나는 이제 연어를 구워야죠. 옛날에 내가 갔을 때 이거 되는 동안 국기가 완벽한가요? 버터 넣었어? 연어에? 네, 버터만 넣는 게 아니고 같이 솥밥에 넣어서 익혀줄 마늘까지 익힐 거예요. 어차피 뭉근하게 얘네들이 맛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연어랑 잘 어울리는 그 재료들이 있어요. 한쪽 면은 바삭하게 노릇하게 식용유를 익히고 뒤집으면서 버터를 넣어서 마늘이랑 같이 넣으면은 마늘 향이 연어에 쭉 하고 빨려 들어가면서 뭉근한 불에서 익거든요. 그러면은 안에까지 다 익어요. 밥이 다 되고 있거든요. 와, 구워진 마늘이랑 같이 넣은 다음에 한 김 딱 쪄서 올라오면은 그때 쪽파랑 홍고추만 올리면 끝이에요. 야.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밥을 잠깐 확인하고 올까요? 너무 잘 되고 있죠? 간장. 자, 이제 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와, 윤기 보세요. 여러분들, 솥밥은 이렇게. 초록색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솥밥도 어느 정도 준비됐으니까 이칠리아랑 주택이랑 노원 사장님 제 거 솥밥 조금 이제 뒀다가 먹어도 괜찮거든요. 세 분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음식 준비하시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드셔보시죠.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아닐걸? 전에 어울리는 농도의 소스가 있고 찍어 먹기 편한 정도로 해줘야 돼요. 형만 맛을 봐봐. 소스의 세계란 이런 곳입니다.